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2016년도 새해가 밝았어.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메시지 계시록 3장 12절.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둥은 이 건물을 지탱해 주는 핵심적인 것으로 기둥이 없이는 건물이 그렇게 든든하게 온전하게 설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은 우리를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 그만큼 우리를 소중한 존재,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인 존재로 삼으시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시다. 지금 이 본당에는 뭐 입초의지가 없는데 보조지가 다 났는데 3층, 4층 지금 거기도 꽉 차고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다 찼어요, 지금. 본당 건축이 되어지면 함께 예배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뭐 본당을 지어도 다 못 들어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본당 건축이 되어지면 더 치열하게 본당 들어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애찬식을 하면서 전에는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다 성악가들 다 나와가지고 막 계속 한 시간 이상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당에 다 들어야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본당이 되어지면 그거 할 거예요. 너 좀 다 지금도 준비해. 그래서 이제 딱 공연을 하게 되는데 막 세계적인 공연을 이 송구영신 때 할 거예요. 이제 해마다 하겠는데 그 지을 때까지는 못해요. 내년까지 못해요. 후백년에는 분명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아시아에 있던 초대 일곱 교회 중 하나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그렇게 예수님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세의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그리고 그러한 마지막 때에 이제 교회가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미션인 두 가지입니다. 본당 건축과 사천지교회 이걸 어떻게 이걸 해나가야 하는지 그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 생명 구원의 보고 1장 28절 복음 경제의 보고 이 두 가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시대적인 영원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집에 가서 굳게 언약 잡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은 내가 이 교회에
기둥으로 쓰임 받겠다. 전부 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생명 구원의 기둥입니다. 7절로 8절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 15절로 2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셈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유다왕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최고 지위에 있는 관리였습니다. 셈나가.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왕궁을 다스리는 권한을 또 나라의 국고를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이 친애굽 정책을 취하고 선지자 이사야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가 엘리야김입니다. 셈나가 가졌던 모든 권력, 모든 정권을 엘리야김에게 맡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이 엘리야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엘리야김이 다윗 왕국의 열쇠를 가지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리적으로도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서 아시아로 통하는 그러한 관문이라는 별칭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전도와 성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여운교회가 이런 천국 관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 관문의 역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교회에 우리 여운교회에 와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돼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확실히 증가할 문을 지금 활짝 열어놓으셨다. 아멘. 여러분처럼 정확한 복음을 가진, 여러분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뜨거운 가슴을 가진 교인들이 지구상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확실하게 가진 무장된 하나님의 제자다. 왜 하나님이 우리 여운교회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가? 그게 어디냐? 마곡지구입니다. 지금 마곡지구에 매년 입주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황금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항 쪽으로 가다 보면 얼마나 지금도 살고 있지만 입주한 사람들이 계속되고 계속 건물을 짓고 있어요. 이 서울시의 이 마지막 대규모 이 택지 개발 지역인데 상주 인구가 16만 명이고 유동 인구가 40만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현장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만 현장 전도 제자 그야말로 사천 지교회를 통한 이 비전이 그냥이 아니라 마곡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주신 기도 제목이다. 마곡을 준비해 놓으시고.
종교 생활을 대부분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흐름을 알고 영적 비밀, 영적 문제를 알고 신앙생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고 사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지역을 복음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러한 우리 예원교회의 이 현장을 주셨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마곡지구를 누가 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인 미션을 주셨는데 그래서 대개구 조직도를 현장 적합형 조직으로 바꾼 거예요. 현장 적합형 조직. 전에처럼 그런 신방 관리형 조직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사를 세워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그런 사역자들을 새롭게 구성을 딱 교구장들 중심으로 그렇게 했다. 어제 여장모님들이 인사하러 왔어요. 그 김금옥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간증하면서. 제가 직분이 없습니다. 직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직분을 주세요, 직분을 주세요. 그래서 교구에 부탁을 해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전사님에게 구역장 하나 받았대. 그래서 참 잘 됐다. 구역장 잘 받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 이제 이 변화시킬 적합형 전도사님들로 구성되었는데 당신이 전도사님과 함께 평생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예원교회에서 장로로서 또 렘너드 위원장까지 하면서 온갖 훈련 다 받았으니 거기서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 사역자 양육하는데 같이 동역을 해라 그러겠다고. 이번에 전도사님 하다가 이제 임명 못 받은 분들은 거기 있는 현장 전도사님들하고 제가 오늘 부탁해서 목사님들 인사하러 왔길래 16명 목사님들에게 이런 땅 수고했다고 위로하고 전도사님 하셨는데 이번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 사역 이 방법이 바뀌니까 양보하신 분들에게 같이 전부 다 그 현장에 똑같이 전도사 사역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전도사로서 같이 사역하면서 현장에서 제자들을 양육해서 파송하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야말로 영접시키고 어떻게 다락방을 인도하고 복음 편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강단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해서 전할 것인가 그걸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방법, 시간까지, 요령까지 다 가르쳐서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전도해서 불신자에게 영접시켜서 양육해서 교회화시키는 이러한 전도 집중 신학원에서 하는 요거를 실제적으로 그대로 하도록 모든 교회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전 지휘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개개인 삶이 현장형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혼자 교회 왔다 갔다 그런 종교생활을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구원은 받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성취가 되는 현장을 확인할 수 없어요. 특별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언계 성도들이 마곡지구에 많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거주를 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김홍재 장로님이 목동 사시다가 마곡에 들어갔어요. 실제로 멀리 있는 분들, 먼 곳에 사시는 분들 마곡으로 다 이사 좀 가세요. 마곡으로 이사. 벌써요. 제가 구청장님 그러더라고. 벌써 2억 올랐대. 2억. 뭐 40몇 평짜리가 제일 큰 평수인데 그게 벌써 마곡에 아파트가 2억 올랐대. 올랐어요? 올랐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인기가 좋다는 얘기. 앞으로 여기 상주 16대고요. 유동 40대면 이 강서구 전체 집값 다 올라요. 그날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 곳에 사는 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교회 가까이 있는 마곡으로 이사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미션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사 가느냐? 집값 올라가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저 신도시 제일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하는 이 마곡에 그렇게 들어가서 미션홈으로 우리 집이 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현장 정복에 더 활성화가 그렇게 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천지 교회는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각 가정이 다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다 지교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여러분 가정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사천지가 돼요. 여러분 한 가정이 다 지교회가 되었어. 여러분 가정이 천국 관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이 병신도 때는 우리 집이 그냥 청년들로 인해가지고 수십 명씩 와서 자고 가고 그랬어요. 전세가 좀 큰데 전세를 했었는데 들어와가지고 라면을 아예 박스로 놔두고, 그렇게 와서 알아서 먹고 가고 막 그랬어요. 그 신발이 막 여기 늘 와 있었어요. 바로 교회 옆에라. 교회에서 5분 거리. 그래서 5분. 그러니까 그렇게 수용로교에서 바로 있으니까 막 정년 지나가다 오더라. 그렇게 막 그냥 달랑달랑 하면서 그래서 포럼, 뭔데 밤을 세워서 서로 포럼하고, 서로 전략 짜고, 서로 기도하고, 집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 집을 내놔, 대접해, 헌신해, 그걸 기쁨으로 하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의 관문 역할을 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증거를 보였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여러분의 이 환경 지금 모습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여는 순간 영적 눈이 열리면 그 불신앙이 다 사라집니다. 영적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지금도요, 영의 눈이 열린 분들은 선교대회를 할 때를 보면 집도 방 두 칸밖에 없는데 방 한 칸 내가지고 해외에서 온 선교사님들 그 주무시게 하고 대접하는 우리 교회 지금 현재를 그렇게 진행형으로 되는 간들이 많아요. 선교대회만 하면 해외에서 오니까 그거를 무슨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씩 열흘씩 한 달씩 그 집을 내줘가지고 다 선교사님 모시는 방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방 두 개 세 개인데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조용히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간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본인 스스로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대접하는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내가 갚아주겠다. 예수님이 신실을 졌는데 예수님 대신 사역하는 그 사역자를 도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무효가 되겠냐고 하나님 갚아주겠다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본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너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 길을 알아야 가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무능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무능에 초점 맞추지 말고 능력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능해서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나는 무식해서 그러지 마세요. 그 불신앙이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능력 절대 권능하신 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아우 저 사람은 참 말을 잘하네. 저 사람은 참 똑똑하네. 저 사람 머리가 좋네. 그거 다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새해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처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처가 뭐냐. 프로페셔널하고 아마추어 합성어예요. 프로추어. 식견과 실력을 갖춘 아마추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진 사람이 사진을 취미 삼아 찍다가 보니까 아 이게 지속하다 보니까 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즐겁고 이 일이 너무 재밌고 흥미가 있어서 계속하다 보니까 전문가와 같은 그런 수준의 전문가와 실력을 견줄 만큼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됐어요. 그런 사람을 프로추어라 그럽니다. 저는 예언계 전 성도가 영적으로 프로추어가 되기 바랍니다. 프로추어.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교육자 있습니다. 풀타임 사역하는 목사,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풀타임 사역자 전도사와 견줄 정도로 그 정도로 영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훈련되어서 영권을 가지고 어떤 현장이든지 영적 영향력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되라 그 말이에요. 저는 청년 때 집사 때 장로 때 그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를 했다니까요. 집회를 했어요. 집사인데 장로인데 집회를 했어요. 뭐 교육자와 견줄 만큼. 왜냐? 은혜 받으니까 말씀에 그냥 테이프가 느리지도록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그런 것이 생기더라니까. 그냥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생겨요. 그런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그냥 각인시켜버려. 외워버려. 새겨버려. 그것을 내 거로 만들어버려. 제가 볼 때요. 서른 분만 들으면 자기 거대요. 똑같은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전부 단어 다 익혀줘버려. 그걸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초등학교를 나와도 돼요. 이 영적 세계는 그래요. 세상에는요 공부할 걸 해야 되지만 영적 세계는 안 그래요. 초등학교를 나와도 계속 매시 영적 기도하고 무장하면요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갖추는 게 영적 세계예요. 아멘. 아멘. 아는 사람 뭐요? 아예 첫날부터 포기할 거요. 따라서 나는. 현장 사령관이다. 왜 중직자 장로들이 이렇게 많이 세웠냐? 왜 안수집사 군사를 이렇게 많이 세웠냐? 왜 재직이 4,500명이 넘냐? 왜 세웠어요? 현장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증가하는 사령관 되라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 되라는 얘기예요. 저는 2만 명의 성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2만 명, 지금 1만 명, 2만 명은요, 내가 볼 때 본당만 지금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할 줄 믿습니다. 2, 3년 안에 되어버려요. 아멘. 성도 아니고, 2만 성도 아니고, 2만 현장 전도 제자. 현장에서 목사 못지않게 말할 수 있는 현장 전도 제자. 옛날에 이현종 장로님 이야기한 중국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좀 오시려가 중국 가서 막 목사님들이 소재가 장로님이 가서 여기 집회, 저기 집회, 막 교회마다 집회했어요. 이현정 장로님이. 메시지를 얼마나 셌던지 다들 감동받았대. 장로가 가가지고 목사들 초청해서 집회를 했다니까요. 우리 교회 장로가. 아멘. 그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니까. 이현정 장로님 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현장에 나가면 할 수 있다니까. 내가 그것을 듣고 그래. 막 우리 교회는 보통 수준만 돼도 저렇게 중국 가서 목사들이 모시고 집회할 정도로 강사를 메시지가 있구나. 확실하니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담임 목사는요 엄청 기분 좋아요. 그래 말이야. 제자가 제대로 거의 세워지고 있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지교회를 인도에 갈 수 있는 수준 되도록 교회는 시스템이 다 돼 있어. 모든 거 다 돼 있어. 심지어 본부 함수까지 다 있어. 싹 다 있어. 여러분 결정만 하면 돼요. 마음만 비우고 내려놓고 오늘부터 올해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은 현장 사령관 돼요. 현장 사령관은 뭐냐?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우리 김선한 장로님은 막 무속인들 막 무속인 전담이잖아요. 무속인 사역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현장에. 무속인들. 여러분 무속인들 보기도 무섭잖아요. 여러분 과거 현재 다 맞춰보니까. 그런데 그 무속인들에게 복음을 막 그냥 무참 매주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무속인 전에부터 그 김순영 장로 때부터 계속해서 무당들 전도시켜가지고 막 청소해내고 새로 막 그렇게 믿음 약한 장로님들을 김순환 장로 따라가 봐 어떻게 하는지. 아 정말 영적 싸움을 싸우구나. 그거 보게 될 거예요. 참 자랑스러운 장로님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해외 가면 막 목사님들 초청해서 메시지 하지 국내에서 무당 때리잡지. 그래서 2016년도 모두가 생명구원 현장 정복의 기둥으로 당당히 서가는 정거의 길을 정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본당 건축의 기둥입니다. 자,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한번 띄우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건물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웠어요. 건물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그 이름 기둥 이름이 두 개의 높 기둥으로 높이가 18규빗이라 했어요. 8.2m 높이. 둘레가 12규빗 5.4m 달하는 거대한 그 당시의 큰 기둥입니다. 기둥이 뿜으면 5규빗 1.35m인데 높이에 하나님의 힘과 영광을 상징하는 백합화 모양이 다 있고 그 아래에 하나님의 진실함과 풍요를 상징하는 200개의 성류가 달려 있었어요. 야기는 제가 세우리라, 저가 세우리라 이런 의미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가 세우리라 야긴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누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유지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여기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원교회의 보아스와 야긴 되길 바랍니다. 두 기둥이 탁 서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계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다윗의 열쇠는 생명 구원의 유일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하늘나라 창고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김은 왕실의 국고 관리자로 일했어요.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는 오직 그만이 독점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보화 창고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잡은 주의 백성에게 그 보화 창고를 열어주신다. 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의 은혜와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셈의 형통, 하나님의 경영을 체험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체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뜻과 경영.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할 것이 성전 건축은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모든 기사의 공통점 크게 세 가지 나타나요. 첫째,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이요.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크게 축복하셨다.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오는 세 가지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셔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헌신할 때에 자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의 헌금은 단 한 명도 눈물 겪지 않은 헌금이 하나도 없어. 그 신기해요. 단 한 명도 정말 눈물 겨운 헌금이요. 눈물 겨운 헌금이요. 정말로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 건축 헌금 들고 왔다 나는 막 어마어마한 줄 알았어. 근데 그 몇 백 나오는데 이게 뭐냐? 전세비, 달세, 월세 사는데 그 월세비 올려야 될 그 돈을 올려야 될 그 돈을 들고 온 거야. 몇 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세를 올려야 되는 월세 올리던 걸 돈을 들고 온 거야. 하나님 기도. 일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걸 들고. 여러분의 작은 능력, 이 작은 이 헌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다.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묻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물었어요. 자신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얼마 있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리 능력이 적어도 믿음으로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 들을 수 있다. 그 말씀. 그래서 주님은 그 가슴을 보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아무도 내게 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받을 면류관, 즉 상급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상급을 빼앗기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지만은 상급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구를 통해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겠습니까? 내가 받을 상급을 빼앗겨버려요. 빼앗기지 않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불신앙으로 빼앗겨버려요. 영계전 성도는 이런 치명적 실수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어진 기회를 확실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당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구성원들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로 작은 능력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요 기적이에요. 저는요 여기 올 때 저 끝에 지금 뭐라도 그 옆에 거기에 그 400평 사가지고 거기에 400평에서 200평 지었어요. 그 끝에 그걸로 왔어요. 그때 여기는 다 다른 건물이에요. 이 다 전체 다른 공장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 다 기둥이 돌아서 400평. 지금은 3,000평이 되잖아요. 그때 이 400평, 그 400평 들어와가지고 그 200평 곧 지었어요. 그때 조리평으로. 고도 지하 5m 이상 못 지게 되었어요. 이 도로, 공항도로이기 때문에 딱 공 가깝다고 5m 조리평으로. 그런데 보세요. 그때 그 개척하고 3년 만에 그걸 샀는데
속에서 이거 다 장악했어. 이걸 다 판부록을 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엄청난 건물을 20층을 지었어. 지하 6층 판에 돈 엄청 들어가요. 나 이렇게 돈 들어가는지 몰랐어. 지하 6층 파는 줄도 몰랐어, 저는. 왜 이렇게 깊이 파냐 그랬더니 목사님 20층 지을 안 했습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화센터 이거 어떻게 몇 층 하면 돼? 뭐 한 20층 해야지 이랬는데 그 20층 맞춘다고. 강서구 처음으로 지하 6층까지 봤어.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간 거요. 막 목사님 뭐 20층 하라 했지만 지하 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 강서구에 물이 많다 하는데 지하 경비가 많이 되니까 한 3층만 하죠. 그럼 내가 그래라 하지. 그게 무슨 진리라고 그걸 가지고 고집하겠어요. 나 고집 없어요. 근데 그거 20층 하려다 그걸 해가지고 저 교육감부터 다 저 입찰해가 다 샀잖아요. 저는요 이게 지금 25년째 보면서 기적이다 이거. 오늘도 하나님 이거 기적입니다. 이 작은 능력 이 강서구에서 누가 했습니까 이걸 도대체. 하늘에서 만원 한 장 떨어졌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거 도대체. 내가 했습니까 너가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이 지금 천억이 됐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작은 능력 가지고 기적. 지금 이 자체만 해도 기적이요. 아멘. 기적이라니까 이게 지금.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원교회를 경영하고 계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야말로 천번만번 고백하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열린문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엄청 기대가 됩니다. 이걸 강권적으로 인도해요 지금. 본당 건축도 강권적으로 해요. 안 한다고 당에 결의했습니다. 강서구 주자고 구청에 본부 주자고 서울시가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우리 주일만 서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이 또 진행이 된다. 중단 없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완공될 줄로 믿습니다. 건축위원장과 위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많이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올해도 또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이룰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본당 건축 기둥으로 서게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예원계 전 성도는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나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세요. 그 믿음대로 됩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면류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요. 인터넷 및 SNS가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 각종 정보가 실시간으로 그렇게 전달되죠. 그런데 이런 정보 가운데 대부분 우리에게 뭐요? 기쁨과 소망을 주는 소문 소식보다는 슬픔과 걱정과 불안을 초래케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뭐요? 과잉, 근심,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어요. 이런 과잉 근심 현상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램프 증후군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램프 증후군. 동화 속에 알라딘이 마술을 램프해서 마법의 거인 이제 지니를 깨내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걱정들을 램프에 그냥 불어넣어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의미에서 생겨난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본당 건축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2010년도 모든 사역,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결코 램프 증후군에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염려, 걱정, 불안 속에 빠지는 자.
안 해도 될 염려, 안 해도 될 걱정,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만 분명히 신비 속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은 지진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언제 자신들이 세운 이 기둥이 무너질지 걱정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런 당시 상황을 배경으로 예수님은 이제는 세상 지진에 무너지는 그런 기둥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겠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2016년도 예언계절 성도는 본당 건축과 삶의 환경에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마음이 무너져. 불신앙으로. 세상 걱정 근심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 없었던 전무한 응답을 이번 한 해 받으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기둥이 되는지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언약을 붙잡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승리자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일심, 전심, 지속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런 서론적인 것에 매이는 자가 아니고 내 동기, 내 야망, 내 유익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는 그런 자. 이런 미션 실현을 방해하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뭐든지 간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걱정이 있는 일들이 일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불안, 염려, 럼프 주문에 빠져버리면 회복 안 돼요.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의 기둥이, 믿음의 기둥이 흔들리면 안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요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모든 세상에서 태어날 때 재수 없던 모든 것들 다 이겨버리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야 돼. 이기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뭐요? 이기신 자예요. 세상 이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 처형당해 처참한 개죽음 당한 것 같아도 3일 만에 뭐 했습니까? 부활했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부활 승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불러요. 크리스투스 빅토르스. 이 빅토르. 크리스투스 빅토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다. 승리자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를 해방시켰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승리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금 하늘과 땅에 권세 가지시고 문을 열어놓고 너희들 한번 해보라고 열어주고 계십니다.
2016년도 영계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 지면 안 돼요. 절대 지지 마세요. 어떤 염려 걱정이 닥쳐와도 그 속에 잡히지 마세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의 모습이 뭡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자는 이기는 거예요. 다리가 관절염이 생겨 질질 끓으면서도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관절염에서 이긴 자예요. 아멘. 몸이 연약합니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복음 연약한 부분이 주께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걸 체험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사실적인 증거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